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우리나라 성수동 같은 핫플 느낌의 거리에 와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같이 구경하시죠. 아르헨티나도 이런 또 핫플이 있었네요. 자, 이쪽은 초리초빵을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유명한가 보네요. 사람들이 많네. 이쪽 거리도 참 작고 이쁩니다. 자, 그래피티도 있고 저 사람들은 또 뭐하는 사람인데 서있네. 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와, 여기는 또 타일로 된 벽이네요. 모자이크 타일로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와, 스페인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아, 아기자기하고 정말 예쁘네요. 알파카, 알파카인 것 같아. 솔직히 골목에 나오면 아기자기한 그런 마켓이 있네요. 아기자기 하죠? 재밌네요, 여기도. 여기가 빨레르모의 만남의 장소. 아, 여기서 탱고 공연을 또 하고 있나요? 그래도 엄청 많네. 이제 해가 슬슬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힙한 느낌이 납니다. 손도 흔들어주고, 춤도 춰주고, 핫하네요, 여기도. 아르헨티나에서 자주 보이는 켄터키집. 닭집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유명한 피자집인 것 같아요. 80년 전통의 피자집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엄청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장을 좋게 예쁘게 꾸며놨네요. 쇼파 파는 그런 가게인 것 같은데 예쁘네.
뽕로포로 모토로라 저기 매장에 지금 또 큰일인데. 오, 나름 또 현대적으로 잘 꾸며놨어요. 모토로라 매장. 그냥 그 마테차를 이런 컵에다 담아서 빨대로 이렇게 빨아놨습니다. 카페가 참 많네요. 슬슬 어두워져가서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이 정말 이쁩니다. 야, 또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네. 악마의 커피인가 봅니다. 야, 커피향도 즐기고 아, 디저트도 상당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실내 분위기는 무척 코지하네요. 분위기도 가득 차있고 지금도 저기서 로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테이블에 일단 자리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제가 케이크랑 커피를 시켰는데 직접 갖다 주네요. 제가 시킨 아이스커피. 여기 또 아이스 라떼가 있어서 좋네요. 커피 맛을 봐야겠네요. 아, 커피 상당히 맛있네요. 고소하고 깊은 그런 맛이에요. 돌체 레체? 돌체 de leche? What he said? I will ask him again. 진짜 크리미한데 진짜 맛있네요. 너무 달지도 않고 맛이 정말 좋습니다. 자, 슬슬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 하늘이 정말 아름답네요. 보랏빛 하늘. 연보라색 하늘이 정말 끝내주기 아름답습니다.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늘이에요. 너무 색깔이 예쁩니다. 야, 밤 되니까 정말 하늘이 야, 끝내주네요. 볼거리가 정말 많은 팔레르모 거리였죠. 아,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